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찬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저 발표할 계획이 없었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이 말은 술 취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가끔씩 하는 말이고 한 다음에 이제 욕먹는 말인데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고 욕먹는 말인데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앉아계시는 한마디 팀원들과 어디 뭐 해외 나가 있는 제 친구들, 지금 나이도 27이면서 제가 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뭐 지금 뭐 군대를 늦게 간 친구, 그런 모든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거 하나를 하고 있고, 뭐 어느 분은 카메라를 찍고 계시고, 어느 분은 핸드폰을 하고, 어느 분은 핸드폰 게임을 하고, 누구는 강연을 듣고, 누구는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한 가지를 모두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 한 가지 일은 탁월하게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부 다 인간에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살 수 있으면 인생이 정말 편하겠죠. 스트레스도 없고 하나만 하면 되니까 오늘 나 할 일 밥 먹기야 끝.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영어교육과인데 영어교육과에다가 구호교육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때 그리고 22학점을 듣고 있고 거기에 지금 대외 활동을 4개 하고 있어요. 4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착한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노릇이라는 거 표현이 이상한데 착한 아들도 되어야 하고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의 모습도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제가 맡고 있는 역할과 짐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가끔씩 저 스케줄러를 쓰는데 스케줄을 쓰다가 그냥 딱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많지? 나는 지금 내 인생 하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적도 많았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긴 한데 힘들었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인생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지? 나는 내 인생 하나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살면서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어디든 뭘 하든 뭐 결혼 준비하든 뭐 차를 사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해야만 하는 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27년 동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하나를 하고 있던 거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가지 부수적인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말하면은 인생은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이후로부터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요즘에 일 어때? 연애 어때? 너 요즘에 뭐 공부는 잘 돼가? 이런 말 대신 너 요즘 인생 어때? 너 인생 즐거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더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근본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친구도 그 말에 대답을 할 때 내 인생? 나 일은 잘 돼가는데 연애는 잘 안 돼가네? 뭐 그래도 뭐 인생은 즐거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잘 다가가고 포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사실 뭐 제가 지금 표현은 우리는 인생 살고 있다 하나밖에 안 하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하는 일이 많긴 많은 거잖아요. 이게 말장난에 불과하긴 한데 사실 사람은 그 말, 언어, 생각, 사고방식, 행동표현, 표현방식에 대해서 전부 다 많이 스스로가 규정되어지거든요. 벼룩이 저 병 안에서 키우면은 병 높이까지밖에 못 뛰는 벼룩이지만 밖에서 키우면은 인간 높이 인간으로 치면은 36배까지 뛰어오른다 이런 말처럼 스스로 언어를 통해 스스로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언어 때문에 스스로의 앞길이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단어 글자에 불과한 것들 허상에 불과한 것들에 우리가 휘둘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괜히 뭐 스케줄표에 가득 써있는 그런 모든 것들 전부 다 글자에 불과한데 이러한 글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한테 내가 힘들어한다니.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언어에 갇히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힘드시거나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아침에 늘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할 일을. 그럼 뭐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딱 스트레스 딱 바로 받아요. 오늘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많을까.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세를 똑바로 해요. 이렇게 허리를 피우고 뭐 제가 뭐 자세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허리를 피우고 어깨를 딱 넓게 한 다음에 숨을 크게 쉽니다. 딱 숨을 크게 쉬면은 산소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서 저희 뇌를 깨워줍니다. 뇌를 깨워주면은 좀 더 명확하게 돼요. 모든 게 집중감이 쉬워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숨을 쉬어서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 높아진 집중력으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딱 하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